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입니다. 바로 급락입니다. 카카오 얘기가 나왔네요. 카카오 그룹주 상황이 참 좋지 않은데요.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도 1%대 약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뭐 카카오뱅크도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죠. 카카오페이도 역시 장중 최저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은 1%대 강세를 또 터치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. 뭐 카카오 게임즈도 안 좋고요. 물론 금리 인상 등 성장주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으로 실적 부진이 우려되고 있고 경영진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 전망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야기 나눠보죠. 네,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이 성장주에 대한 낙폭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피하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카카오 유독 내부 이슈도 또 있습니다. 네,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좀 쉬어가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났을까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워낙에 이제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좀 튼튼한 기업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실 상승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최근 이제 정부의 뭐 플랫폼 사업 규제라든지 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기 이익 성장보다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당 대선 후보 역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게 되면서 최소 이제 대선까지는 아무래도 좀 빠르게 보고 못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을 이제 역으로 보면은 좀 매수의 기회로도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이제 내년에 아니 올해부터 이제 주요 자회사들의 상장이 굉장히 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동안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카카오뱅크 같이 이런 자회사들로 인해서 파이를 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올해 뭐 피코마와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등 이제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이 주요 사업부의 기업 가치를 이제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게다가 현재 카카오톡에 이제 톡비즈가 있죠. 톡비즈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 지금 현재 34% 정도 지금 성장을 하게 되면서 또 지난해부터 이제 주력하고 있는 이제 광고 쪽이라든지 이제 커머스의 결합을 통해서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모빌리티 쪽이라든지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신작 초기만큼 지금 매출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계속 잘 될 수만은 또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돌파구를 찾아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신사업으로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등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사업의 도전을 또 진행을 함에 따라서 어떤 기존 정체된 성장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또 올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올해 아직 예상 매출액이지만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한 1.5배 정도 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만 준다면 다시 한번 뭐 반등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수급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를 놓고 본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일단 좀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